농업박물관이고요. 단오 민속 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포 머리 감기, 그리고 기념사진 찍기, 전통 두부 만들기 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했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저 두부를 가는 것부터 그 다음에 간수를 부어서 두부를 응고시키는 것까지 받고요. 오른쪽에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애기 애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쪽에 선생님이 보고 오실게요.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윤기가 나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답니다. 네. 여기는 원래 이 앞에 있는 건 창포고요. 이 창포를 삶은 물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한 창포물로 창포 머리 감기. 자, 해보세요. 아이고, 시원하지? 살려줘. 살려줘. 생콩을 물에 불려서 이렇게 네, 맷돌 가운데 구멍에 다 놓고 간식의 방향으로 돌린답니다. 그럼 제 밑에 이렇게 콩물이 나오죠. 우리가 생콩을 물에다 잠시만 넣고 굴린 다음에 맷돌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봐봐. 덩어리가 생기셨나요? 네, 간수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 다리 아파? 됐지? 그냥 낡은 콩물이었다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네, 덩어리들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승부가 다 된 거거든요. 뜨거우니까 조금씩만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간수가 들어간 순두부를 먹어보겠습니다. 단간 아니에요? 네. 간수와 소금이 들어갔어요. 국물을 좀 먹었는데 순두부 건더기가 이렇게 남았네요. 네, 이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동아리 진 거를 얇게 펴서 평평하게 만들고 뚜껑을 덮네요. 저기 맷돌 하나. 오? 뚜껑을 덮고 물이 빠지라고 맷돌을 올려놓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오, 여기 더했다. 여기 더. 이렇게 면포위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아기 엉덩이처럼 찰랑찰랑하면 잘 만들어진 거예요. 부드럽기도 하고 한 10분 정도 되니까 간수가 금방 빠지고 덩어리가 됐네요. 자, 요것을 하나씩 포장해서 드리려고. 이건 14개씩. 네, 네. 네. 한 통밖에 한 통 반 정도 있어. 자자.
그러면 면목은 맞네. 두 만든 것을 시식할 수 있게 잘게 잘라서 체험하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16개. 두부 한 모를 케이스에 넣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오신 분들, 체험하신 분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누가 언니 여기 있어요? 여기요. 접시, 오세요, 이쪽. 사장님 어디 계신가? 어,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아, 이리 어디요? 아, 지금 왔네. 이쪽. 보이시는데? 접수자에 또 확인하고. 이거 해줘요.